채널K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올해 들어서 이런저런 리스크 요인들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시장에 상승을 하는가 싶다가도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을 흔들리는 모습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분위기가 좀 쏠리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자리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크로이츠 코리아 김준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이번 주 이슈로 초반부터 이야기됐던 거 먼저 좀 짚어볼게요. 아이오와에서 코커스가 그렇죠. 예. 진행되면서 이제 미국 대선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결과는 사실 예상했던 것과 좀 달랐어요. 그렇죠. 그죠? 네. 좀 다르게 나왔죠. 샌더스가 2위, 아직 개표가 다된건 그렇죠. 아닙니다만 아직도 부티지지가 어쨌든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또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는 네, 예상했던 바대로의 그렇죠. 예.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11일 되면 뉴햄프셔에서도 프라이머리가 진행이 될 테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맞물리는 상황이 미국 대선이 끝나는 때까지는 한 9개월 정도는 계속 이어질 그렇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미국의 정치적인 이벤트와 맞물린 증시의 영향, 금융시장의 반응 어떻게 보고 대응을 해야 할지 좀 짚어볼까요? 예,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상당히 증시에 우호적이죠. 그리고 증시 주가가 오르는 것을 자신의 지지도 연결시키는 이런 전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좀뭐 시장은 괜찮다, 경제가 아무런 문제 없다, 중국과의 교섭은 잘 되고 있다, 심지어 페드에 대해서 도대체 당신네들 뭐 하는 거냐, 금리 안 내리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주가를 좀 다소간 좀 견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해서 만약에 민주당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진다면 정치로 봐서는 쉽게 말해서 일종의 재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글쎄요, 저는 뭐 공화당파도 아니고 민주당파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현재로 참고가 될 봐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낙선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앞으로 미국 대선이 어떻게 치루어질 것이냐 한걸 본다면,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11일 날 이제 뉴 햄프셔의 프라이머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커스나 프라이머리가, 그러니까 아이오와는 주가 작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 코커스를 실시하는데, 거기서 뽑는 대원 수도 40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소간 좀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고, 더구나 코커스이다 보니까 당원들끼리만, 일반 국민이 그렇죠. 아니고 네. 등록된 열성 당원들이만 모여서 하는 전당대회이다 보니까, 거기서 선출된 부키지지가 당선됐다, 1위가 됐다 하여서 그것이 과연 끝까지 갈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3일 날에 슈퍼 화요일이라 하는 네. 소위 16개 주에서 동시에 그 대원을 뽑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우승 이기는 사람이 끝까지 6월 말까지 이어지는 그 예비 경선까지 쭉 아마도 선두를 유지하면서 7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현재로 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가 말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긴 한데, 3월 3일까지는 좀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향을 네. 본다면요, 현재 부티지지가 갑자기 1위로 부상하긴 하였습니다만은, 부티지지 문제, 현재로 봐서는 아무래도 바이든이 다소간 좀 중도 온건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부통령을 역임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8년 동안의 부통령으로서의 경력도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긴 한데, 다소간 좀 나이가 많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반면에 샌더스라든지 또는 워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진 좌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유세를 늘린다든지 기업의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아마존 같은 이런 대표적인 기업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라든지 등등의 상당히 분배 쪽에 이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고 샌더스나 워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올라선다면 정신은 다소간 좀 꺼리면서 불확실성에서 다소간 좀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부티지치 같은 경우에는 양소위 이제 성소수자라는 것, 나이가 네. 상당히 젊다는 것 네. 외에는 그다지 뚜렷한 정책이 드러내지 않고요. 일단 이미지로 봐서는 상당히 중도 보수 온건적인 그런 성향을 드리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각 그 후보자들의 성향을 이제 그래프로 본다면 누가 지지하느냐가 이제 오각형을 그려놨는데 네. 예컨대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 당원들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보면 여성 당원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죠. 반면에 그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좌파적인 급진 좌파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좌파적인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누가 지지하느냐는 그만큼 그 후보의 성향을 드러낸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번 민주당 선거에서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워렌이냐 샌더스냐 아니면은 바이든이냐에 따라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트럼프의 지지율은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좀 취임초나 지금이나 아주 견고한 이런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돌출 변수 예컨대 뭐 동그라 탄핵은 이미 끝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돌출 변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글쎄요 확률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좀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결국은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후보들 가운데 누가 될지에 따라서 사실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후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전반적인 구도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만한 분위기는 아니지 않는가.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기간이 예. 9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의 흐름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미 대선도 대선입니다만 그보다 시장에서 최근에 조금 더 파급력 있게 소화를 해낸 이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맞물린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환율을 좀 볼 텐데요. 네. 달러원이 1,150원까지 밀리다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리면서 거의 1,200원대 다시 또 가닿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만 1,200원대를 또 넘기진 않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보니까 또 네. 1,180원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환율의 변동성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방향성까지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화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매번 여기서 환율 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또는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대외 관계 또는 전반적인 성장 추이 뭐 이런 걸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거죠.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그 경상 수지와 외환 보유고 추이인데요. 네. 경상 수지 같은 경우에는 2012년 3월 달에 플러스로 돌아선 다음에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잠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잠시 마이너스로 살짝 적자가 나타난 것을 제외한다면 5년 이상을 연속해서 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흑자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계속 쌓여가고 있죠. 현재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인데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보시면은 현재 1월 말 기준에서 역시 4천억 달러 넘어서면서 역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전 세계 외환보유고 순위로 보더라도 6위 내지 7위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경상수지도 흑자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만큼 달러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로 바뀐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더구나 아울러서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환율 조작국은 아닙니다만은 관찰 대상국입니다. 네.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 들기 위해서는 대미 무역 흑자가 2천억 달러가 넘어야 되고요. 200억 달러가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GDP 2%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GDP 2% 이상의 외환당국의 매입이 개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현재로 봐서는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개입은 뭐 2% 이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경상수지는 GDP 2% 이상의 흑자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의 기준입니다만은 단 3억 달러가 많아서 203억 달러가 되는 바람에 여전히 관찰 대상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에 두 개면 관찰 대상국인데 현재 하나가 3억 달러 때문에 여전히 관찰 대상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이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미국의 환율 조작 감시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다 보니까 환율이 선뜻 수출이 좀 안 된다 그래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이런 양상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그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추이를 본다면요. 네. 아무래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결국은 위안화의 환율과 연동되는 경결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안화 환율과. 그래서 최근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200원 근처까지 간 것은 사스에 이어서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거의 7위안 근처까지 가다 보니까 덩달아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1200원 근처까지 갔다고 보여지는데 뭐 오늘 주가가 뭐 30포인트 이상 올라갔고요. 네. 어제도 올라갔고요. 월요일에도 초장에는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오히려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봐서 사스가 끝났느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느냐라고 말씀드리면 끝났습니다라고 100%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실물에서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경제 또는 주식, 최소한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지극히 제한적으로 남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도 1200원까지 갔다가 시장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달러 대 원화 환율도 1180원 쪽으로 점점 조금씩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는 이로보나 저로보나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 예. 아래로 예. 지금은 조금 더 방향을 열어둬야 그렇습니다. 되지 않을까라는 예. 이야기 예. 주신 것 같아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서 또 크게 타격받은 게 원자재 시장이죠. 특히 유가의 하락폭이 엄청났습니다. 물론 간밤에는 WTI가 엿새 만에 반등하면서 배럴당 50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만 짧은 기간 안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사실 최근에 움직임 보면 위로 올릴 만한 이슈들보다 아래로 끌어내릴 만한 이슈들을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예, 예. 네, 유가 반응, 유가의 전망, 방향성에 대한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소위 이제 그 안방의 코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 안에 코끼리라는 말이죠. 방 안에 코끼리가 뭐냐니까 코끼리가 정말 덩치 큰 이런 코끼리인데 코끼리가 방 안에 턱 드러나있으면 얼마나 방이 좁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방 안에 코끼리, 소위 엘리펀트 인 더 룸이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냐니까 방 안에 코끼리가 떡하니 들어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서 코끼리를 안 보려고 외면하는 이런 현상을 방안의 코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원유 시장 또는 저희 특히 이제 원유 OPEC을 둘러싸고 있는 원유 시장에서의 방안의 코끼리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소위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니고 사우디 아메리카가 되고 있는 막강한 셰일 오일 원유 재고를 가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OPEC의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시장의 오일 시장에서 마켓쉐어가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현재 미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최근 들어서 오일 산유국들이 모여가지고 OPEC에서 모여가지고 최근에 원유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반발발 추워서 뭔가 감산을 해야 되겠다. 뭐 하루에 뭐 50만 배럴씩 줄이자 또는 심지어 하루에 100만 배럴씩 줄이자라고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OPEC 정례 회의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기술위원회에 모여가지고 소위 워킹 레벨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OPEC 내부에서의 각 국간의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고요. 결정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OPEC이 무슨 결정을 내리더라도
미국이 약간 자국이 이익에 맞춰가지고 세일 오일을 왕창 또 늘려버리면은 네. 아무리 사우디 등이 OPEC이 감산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높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러시아조차도 감산에 그다지 썩 내키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주요 수요처인 중국, 물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요새 저도 사실 올때 마스크를 하고 네. 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사람들은 위축되고 있고 중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통행금지를 하고 있고 공장 문을 닫고 있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경제를 위축시키고 최대 원유의 소비처인 중국의 소비가 줄어들 것은 원유 소비가 줄어들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봐서는 공급은 여전히 많을 텐데 수요는 줄어든다면 역시 경제 이론에 따르면은 당연히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유가가 반등한 것은 네. 그동안 유가가 급등 하락했던 데 따른 일종의 반대. 반발로 약간 네. 좀 올라갔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역시 큰 흐름으로 봐서는 유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죠. 현재 큰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더구나 여러분들 차 사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보십니까? 연비보잖아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과거의 원유와 기름과 지금의 기름에 관한 수요처가 확실히 점점 줄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유가는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가 원하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겠습니다. 유가는 떨어지지 않겠나 네, 보여집니다. 공급은 일단 넘치는 상황에서 수요를 위축시킬 만한 요인들이 더 부각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유가의 흐름은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출렁거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더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와 관련해서 약간은 보수적인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간 지수의 반등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왔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미리 올라왔던 것을 실적으로 좀 확인하고 가야 한다라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어요. 기관 매도도 사실 며칠간 상당했고요. 예. 삼성전자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제가 1월 달에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 사상 최고치가 5만 7천 원이었는데 5만 7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이거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다. 네. 오른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반도체 디램은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빠질 리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D램은 가격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바닥에서 넘어서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다면 재밌는 뉴스 하나가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가이닉스나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나빠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그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뭐 2, 3%밖에 안 되는데 이 조그만 회사의 실적도 다시 말해서 거대한 메이저뿐만 아니고 현재는 반도체 시장의 반등세가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반증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각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 따라가지고 그 2, 4분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2, 4분기부터 또 1, 4분기를 작년 4,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1, 4분기 좋아지고 2, 4분기 점점 좀 좋아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네. 무엇보다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장에서의 그 인식이란 게 반도체 경기는 현재 분명히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데 정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수가에 반영되는 것은 결국은 시기상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의 차트를 기술적 분석으로 네, 잠시만 본다면 그럴까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뭐 구름 위를 막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네. 더구나 오른쪽 하단에 현재 이그 기술 보조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예컨대 스토카스틱이나 또는 RSI나 전부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뭐 구름대 근처까지 가지도 않았고, 더구나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상승 추이가 를 의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매도한 것은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요. 더구나 계속해서 6만 원 이상을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차익 실현의 욕구가 네.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가 나타났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결국은 어느 정도 떨어졌고요. 조정이 나타났다면 다시 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기존의 상승 트렌드를
세워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반 여건도 그러하고 현재 기술적인 밑질 자체도 떨어질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코스피가 60일선 넘어서 20일선까지 반등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장중에 2200포인트까지 넘어서고 있는 구간인데요. 현재 위치 어떻게 보시는지. 코스피 지수 일목균형표를 본다면 네. 사실은 며칠 동안 좀 아찔했죠, 그죠? 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일목균형표의 구름을 살짝 무너뜨리는 네. 이런 모습이 역시 코로나 영향이었죠. 이어서 이거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다음 날 절묘하게 그 지지를 받고 반등했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마감 기준으로 지금 그 자료를 만든 건데 오늘의 경우에는 이미 또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여전히 아까 삼성전자의 차트와 마찬가지로 역시 구름 위를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아래쪽에 보도지표들도 보더라도 스토캐스틱 이미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RSI도 현재 상승세로 전환된 상태이다 보니까 역시 모든 것이 뭐 코스피 지수 뭐 하락 할 확률보다는 역시 상승할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네. 높지 않겠냐. 물론 좀 오르면 다시 또 뭐 조정이야, 단기적인 조정이야 분명히 그렇죠.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것 때문에 뭐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위치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래보다는 위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코스피 네. 지수 위치까지 네, 기술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마크로이츠 코리아 김준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